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개하고 싶은 옆집 약사 정주입니다. 용한 약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목이 깊이 자는 약간 혼동할 수 있는 제품에 그렇죠.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려고 왔어요. 공산품이죠. 약국에서 주로 팔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목이 깊이제라고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죠? 목이 깊이제를 한 유사약품?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되는 정도? 약간 덜 물리는 정도? 모기가 약간 뭐 싫어하는 정도? 약간 피하는 그 정도라고? 정도? 하지만 독한 모기들은 와서 다 물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모기 기피제랑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모기 기피제랑 같이 쓰면 저는 좋다고 봐요. 모기 기피제들이 이제 뿌렸을 때 지속시간이 있는데 그걸 딱 알람 맞춰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지속시간 텀에 이런 거라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덜 물리니까 그쵸. 저는 이것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 무조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도움을 않아요. 주는 거니까.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먼저 아이들 제품들 볼까요? 너무 먼저 이런 거 보시면 계피 냄새라고 하나요? 뭐 그런 냄새들로 쫓는 거예요. 이 제품은 7일 지속되는 제품. 이렇게 밴드형으로 돼 있어서 냄새 맡아보면 별로 이게 사람도 근처에 안 올 것 같은 그런 냄새긴 한데 아니 그 레몬그라스 냄새잖아요. 아 그래요? 태국 가면 이렇게 막 차도 있고 그러네. 그런 냄새인데 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게 해서 여기 클립들 있으니까 너무 귀엽다. 아예 신경 쓸 수 없을 때 이런 거 팔에 채워놓고 이쁘게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그 다음으로는 이런 클립 제품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클립 형태로 돼 있어서 옷 같은데 이렇게 옷깃에 이렇게 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아이들 이런 귀여운 캐릭터라서 되게 좋아하고 얘는 장점은 엄청 오래 가네요. 60일 지속 두 달간 가고 가격도 얼마 안 비싸니까 이런 것들은 여름철에 애기들 가방에 매달아줘도 되고 아니면 목걸이처럼 차도 되고 옷깃에 달아줘도 되고 냄새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냄새네. 시트로넬라만 돼 있네요. 아까 그 제품은 정향유 플러스 시트로넬라였는데 요거는 시트로넬라 성분만 이런 아이들 쓸 수 있는 기피제를 쓰면서 추가로 요런 거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 엄청 큰 부피가 큰 이거 그렇죠.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약국에서 부모님들은 싫어하는 애들이 자꾸 이거 장난감인 줄 알고 사들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나이는 아니라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선풍기? 얘는 선풍기예요. 이렇게 시원해요? 아이들한테 시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향도 퍼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겸사겸사 선풍기 겸 방향제로 이런 제품들은 보면 전부 다 지퍼백으로 돼 있으니까 안 쓸 때는 안에 넣어서 지퍼백을 닫아 놓으면 조금 더 오래오래 쓸 수 있고 냄새를 맡았을 때 더 이상 냄새가 안 난다고 하면 효과가 다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놀러 갈 때 이런 거 많이 맞아요. 가지고 가요. 약간 패션템으로 또 괜찮고 냄새 어른용이라 그런지 저는 얘는 주의하세요. 냄새가 세요. 다른 거 맡아봐도 괜찮네. 약간 건데. 이거 아로마 향이랑 이건 확 이렇게 이건 정말 사람도 기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모기들 확실히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홈이 다 뚫려져 있어서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렇게 조절하셔도 되고 이건 냄새 많이 나서 손목에 차는 것보다는 발목 같은데 차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른들이 쓰기에는 이 제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다른 제품도 있잖아요. 이거 전 이거 탐나던데요? 이것도 아이들 사이에서 핫한 스티커 형태로 된 썸머 패치라는 제품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걸로 돼 있고 아이들은 공룡은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이제 향으로 쫓는 거라서 쿠션감도 약간 있고 이렇게 떼보면 보시면 약간 두께감이 이렇게 있는데 보일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옷 위에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피부에 해도 무해하다고는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부에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피제를 쓰면서 팔에 차기도 싫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너무 이렇게 붙여주는데? 친구들끼리 서로 붙여주고 하면 좋게 잘 물리는 부분 소매나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붙여서 이렇게 패션 느낌도 나고 좀 덜 심심하기도 하고 기피션 괜찮지 않나요? 나름 심심한 가운에 이런 거 괜찮다고 보고 오늘 근데 옷을 잘 입고 오셨는데 패션감 가고 프린터에 떨어지시나 봐요. 남아있는 거는 꼭 이 안에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이대로 하루 지나면 끝이에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이 안 날아가도록 이렇게 지퍼백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약은 아니고 얘도 공산품으로 돼 있고 얘는 성분을 보면
주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특이하게 약 성분이 들어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장점이라면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약은 아니니까 그냥 물렸을 때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약은 쓰기 싫고 완전 애기들한테 쓸 수 있는 제품을 찾는다 그러면 이런 거 뭐 공산품으로 쓸 수 있어요. 모기 물렸을 때 쓰는 의약품이랑 혼동하지 말라고 오늘 가져와 봤고요. 제품도 특이해요. 엔젤넷이라고 해서 30일 지속되는 이런 거치형 제품이고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유모차에 이걸 많이 매달아놔요. 그러면 요 주변으로 해서 모기가 안 오니까, 이것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맡게 되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아로마도 사실 되게 오래 맡게 되면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머리 아플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유모차 밖에? 주로 유모차에 쓰거나 아니면 캠핑하는 사람들 텐트에 매달아놔요. 텐트 위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 주변으로 모기가 안 와요. 아니면 집에 쓸 때는 집에 문고리 같은 데 걸어두거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 데 거기 걸어놓으면 꽤 유용하겠어요. 이 사용 시작일 해서 적어 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작일 같은 걸 적어 놓으면 아 이제쯤 되면 다 됐구나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별도의 이렇게 뭐 목걸이형이나 고리가 있고 문에도 뭐 어디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고리가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공산품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의약 외품으로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이런 제품들보다는 뭐 효과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그만큼 조금 더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자동차에는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자동차도 왜요?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그냥 야외에서 쓰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답변 드리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나요. 안녕.